뉴저지 동산교회는 부활주일인 4월 17일 오후 1시에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주제로 부활주일 찬양제를 개최했습니다. 찬양제는 교회 예배당과 유튜브 온라인에서 동시에 하이브리드로 진행됐습니다. 찬양의 강점이 있는 뉴저지 동산교회는 팬데믹 중에서도 2020년 가을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찬양 집회를 열었으며 2021년 가을에는 가을밤의 행복한 찬양 콘서트를 하이브리드로 개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팬데믹으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한 바 있습니다. 부활주일 찬양제를 시작하며 윤명호 목사는 벌써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내 지구촌은 어둠과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어둠 속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만이 절망 속의 소망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제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부활절 찬양제에는 김혜현 성도의 나레이션으로 음악 전문인들이 출연하여 찬양한 영상들이 상영됐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찬양도 찬양이지만 예배당을 나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잘 찍고 잘 편집된 영상은 찬양의 감동을 더욱 크게 만들어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를 본 느낌이었습니다. 손희경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정명진은 예수 아름다우신, 김캐롤은 주님 보고 싶고 플러스 예수 예수 예수, 박유하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최나영은 우물가의 한 여인, 김한수는 은혜 아래 인내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부 나와 처음과 나중을 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가을이 기다려지는 찬양제였습니다. 찬양제를 마치며 윤명호 목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은 항상 부활의 주님 안에서 승리라며 늘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품고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